아니 뭐 카카오페이도 정말 엄청나게 지금 15% 넘게 빠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역시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종목부터 좀 체크하면 좋을까요? 네, 카카오페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카오페이 네. 보시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종목들의 시대가 갔고요. 거기다가 블록딜 이슈까지 나오면서 하락폭이 더 깊어집니다. 예. 지금 이런 우리나라에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페이팔이라는 그 다 아시죠? 페이팔로 아마존에서 결제하시는 분 많죠? 페이팔 310달러에서 88달러로 깨졌습니다.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팬데믹 때 빠진 자리가 82달러인데 지금 거기까지 갔죠?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페이팔의 어떤 실력이 아니었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지금. 그리고 스포티파이도 마찬가지죠. 스포티파이로 멜론 말고 이걸로 음악 들으시는 분 계시죠. 2020년 3월 달로 돌아갔죠. 이것도 결국 설명할 수 있는 얘기가 그거밖에 없죠. 2020년 3월 달에 우한 폐렴이 일어나면서 유동성 불러일으켜가지고 유동성 들어와서 올렸던 거 그대로 빠져나왔다. 그냥 100% 유동성의 힘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쇼피파이. 우리나라에도 쇼피파이 서비스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이것도 2020년 3월 달 시점으로 딱 돌아갔죠. 다 원점으로 회귀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2020년 3월 달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거는 한 지금 몇 년 지났네요. 코로나가 2년쯤 됐네요. 2년간의 신기루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2년 동안 그냥 잘 즐긴 한여름밤의 꿈이었다. 그렇죠? 안 그러면 뭐 어떤 설명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제자리로 돌아갔으니 유동성이 2년 동안 들어와서 올렸다가 유동성이 회수되니까 그대로 나가버린 거잖아요. 뭐 쇼피파이나 스포티파이나 페이팔이나 뭐 장기적인 성장성을 얘기하기에는 그렇죠? 이제부터 원점에서 다시 성장성을 갖고 갈지는 모르겠는데 2년 동안 올랐던 부분이 거품이었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네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죠. 정확히 사업 내용이 일치하진 않으나 유사하게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카카오페이도 결국 카카오페이는 2021년 11월 달에 상장했으니 2020년 3월 달부터 2021년 11월 달에 흐름이 없잖아요. 근데 그 흐름을 다 어디다가 때려서 붙인 걸까요? 2021년 11월 달에 다 붙였겠죠. 나머지 기업들은 2020년 3월 달부터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얘는 그 전에 과거가 없으니 2021년 11월 달에 상장할 때 다른 기업들이 2020년 3월 달부터 2021년 11월 달까지 이런 비슷한 유형의 기업이 오른 것만큼 공모가에다가 다 그 부분을 반영시켰겠죠. 당연히 그 기대감과 함께. 그러니까 거기부터는 이제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흐름도 똑같이 반영이 돼야겠죠. 공모가에 그걸 올라가는 걸 반영을 했다면. 거기다 이제 2대 주주가 보호예수가 풀리자마자 블록딜을 한다고 하니 이대주주가 더 잘 갈 것 같으면 보호예수 기간이 지나도 계속 갖고 있고 싶겠죠. 그렇죠? 근데 갖고 있기가 싫은가 보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블록딜 500만 주 블록딜인데 5,100만 주를 갖고 있어요. 지금 10분의 1밖에 팔지 않았습니다. 지분율이 38.5%로 40%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도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2021년 11월 달에 상장한 것은 아주 좋은 타이밍에 몸값을 제대로 받고 저기를 했지만 거기에 모든 것이 최고조에 오른 때 모든 것을 쏟아부은 거죠. 뭐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자 이런 지금 공구우먼이라든가 청담 글로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폭망한 기업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화려하게 데뷔를 해서 망하느냐, 초라하게 데뷔를 해서 대박을 내느냐. 그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이렇게 갈릴 수도 있다는 거. 그렇죠? 공구우먼이니 청담글로벌이니 예. 카카오페이랑 비교해보면은 인지도 자체가 게임이 안 되잖아요. 카카오페이 아세요? 해서 손 들어보라고 하면은 10명 중에 10명은 다 할 겁니다. 근데 공구우먼 청담글로벌 무슨 회사인지 아세요? 손 들면 10명에 1명이 알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모 당시에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들이 공모 당시에 많은 주식을 못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제도 변경이나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그 소외된 가운데 공모가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고 흥행을 하는 게 별로 개인들한테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개인들은 결국에 공모가가 높게 평가가 되고 시장에 대비를 한 뒤에 그 다음에 대부분 사기 때문에 그럼 이런 인기 있는 종목 같은 경우 오히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흐름도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 잘 살펴보고 해야죠. 화려하게 프로에 데뷔했다고 해서 슈퍼스타의 어떤 낌새가 이미 중고등학생 때부터 보였다고 해서 그 선수가 모두 성공하는 건 아니듯이 프로에서도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갑자기 뭐 중고등학교 때 정말 이름도 없던 선수가 꼴등으로 들어와가지고 4순위 막 이렇게 겨우 들어와서 기본 연봉 받고 하는 선수가 또 연타서 홈런을 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가려서 해야 된다. 근데 카카오페이는 지금 완전 정점에서 가장 몸값을 높게 받은 거 그건 좋았으나 가장 몸값을 높게 받을 때 개인 투자들이 초대받을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적죠. 다 기관들의 잔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의 흐름을 잘 생각을 해봐야죠. 예. 그 공모할 당시에 과도하게 평가가 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친숙하게 카카오 프렌즈들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더 위에 업사이드가 있는지 그러니까 한여름밤에 꿈을 꿨는데 그걸 또 마냥 행복하게만은 느낄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결국 이렇게 빠졌을 때 앞으로의 성장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아직은 예단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좋지가 않죠.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한여름밤의 꿈을 예, 한여름밤의 꿈을 그래도 2020년 3월 달부터 저점에서 올라온 경우에는 그거를 상장이 되어 있었으면 할 수가 있었잖아요. 개인도. 근데 이건 2021년 11월 달에 상장했잖아요. 예. 이미 1년 8개월짜리 그 상승분을 공모가에다가 다 털어놨기 때문에 근데 공모는 다 기관이 받아갔기 때문에 그럼 이거, 지금 이거 해서 예. 얼마나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네.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한 주 받으면 많이 받았을 거예요. 오늘장 19%까지 빠지다가 그래도 아래권은 살짝 달렸습니다. 그래도 10%대 낙폭인데 자, 손절 라인 좀 잡아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네, 지금 성장주의 예. 그 저기 퇴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88,000원에서 손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카카오페이는 현재 9만 원대 흐름인데요. 손절라인 88,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CS 윈드입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또 상승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약간은 조정 단계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태양광 쪽으로 조금 더 힘이 실린 것 같은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태양광 풍력 그리고 원자력까지 보면은 원자력도 지금 조금 죽었죠. 그래서 지금 정권 초기에는 원자력이 뭐 전 정권에 비해 전 정권에서 워낙에 신재생 에너지로 발동을 걸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새 정권은 가장 차이가 나는 정책이 원자력 쪽으로 밀어붙인다고 하고 원전 수명도 늘려서 더 연장해서 한다고 하고 신원전도 한다고 하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나 에너토크가 떴었는데 또 그것도 잠시 지금 다시 또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에 따라 그냥 정책에 따라 베팅하는 것도 잘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는 그 저기 결론이죠 또. 근데 지금 OCI라던가 하나솔루션, S에너지 요즘에 그게 좋고 예. 지금 풍력은 또 삼강 M&T는 좋은데 지금 CS윈드가 좋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풍력을 하려면 CS윈드 말고 삼강 M&T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CS윈드가 좋은 이게 많은데도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됐을 때는 그래프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유럽연합에서 뭐 다 아시고 계시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비중 40%에서 45% 상향한다고 발표했고 그리고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유럽 4개국이 205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규모 10배 규모로 상승한다. 이게 기존의 목표보다 굉장히 빨라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갑자기 느닷없이 그런 예. 블랙스완급 짓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니 뭐 원유니 화석에너지 다 끌어 땡겨 편하게 쓰다가 싸게 이 러시아가 막혀버리니까 향후에도 이 친밀한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미 다 끝났잖아요. 사실 여기서 다시 러시아랑 친밀하게 될 수가 있을까요? 오랫동안 계속 중립국이었던 핀란드니 스웨덴도 지금 나토 가입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펼쳐지게 되면 이제 러시아랑 완전 결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재생에너지 드라이브를 빨리 걸어가지고 빨리 거기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벗어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CSND가 굉장히 좋은, 그렇죠. CSND는 타워 기둥을 만들고 상강MNT는 그 밑에 하부 구조물을 만들기 때문에 예. 둘 다 좋아요. 그리고 이제 CSND는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주요 생산기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유리해요. 뭐냐면 지금 철강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여기서 후판이 쓰이기 때문에 예. 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인건비가 싸서 이 공장에서 나오는 거는 싸게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0개월 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프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빠져나와야 될 것 같고 하고 싶으면 상강 MNT가 지금 훨씬 좋다. 네. CSND는 손절가서 5만 5천 원을 잡고 일단 그 부분이 깨지면 이게 아무리 좋더라도 일단 한 발 물러서 선 다음에 예. 다시 접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풍력과 태양광을 보자면 태양광 쪽이 조금 더 급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풍력 쪽을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삼강 MNT를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CS윈드 한 4%대 낙폭이고요. 현재 5만 5천 한 800원대인데 5만 5천 원으로 손절 라인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